오늘은 태화관 대장의 독소를 빨아내는 꽃며느리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꽃며느리밥풀은 볕이 잘 드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잘 자라고 산에 오르다 보면은 길가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며느리와 관련된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데 전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어린 며느리가 밥에 뜸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밥알뚜개를 입에 넣고 씹으려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밥을 먹었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는 풀이 돋아나 예쁜 붉은 꽃이 피게 되었는데 혓바닥처럼 생긴 꽃잎에 하얀 밥알을 닮은 두 개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 모양이 마치 밥알을 입에 물고 있는 듯이 보여서 사람들은 옥황상제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꽃으로 환생시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질투와 한이 서린 고부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고 새댁이 밥풀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과 마치 비슷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은 8, 9월에 붉은 보라색으로 가지 끝에 피게 되고 열매는 10월에 달걀 모양으로 입게 됩니다. 성미는 쓰고 차갑거나 평안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주로 폐화관 대장 및 심장에 들어가서 종독을 없애고 대소장에 생긴 악창을 치료하는데 긴요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꽃며느리밥풀에서 매우 중요한 천연 자원물질인 이리도이드 성분은 원광대학교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60개미류를 일컫는 것으로 식물에 접촉해서 공격을 시도하면서 발견된 약품물질입니다. 즉 개미들에게 손상을 입은 식물들이 이에 대항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바로 이리도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탁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시킴으로써 비정상 세포의 생성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활성산소를 가져오는 인체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급속한 세포노화로 인한 급노화를 막아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낮춰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심장과 심장혈관을 도와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리도이드 성분 함유량이 많은 식물로는 대표적으로 단풍나무와 고로쇠, 딱총나무, 익모초, 노랑물봉선, 광대사리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산낭하는 열독으로 생긴 병증에 열을 잘 내린다 해서 최근에는 고혈압 치료에 많이 적용하는 식물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에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당뇨병 치료를 위해 여러가지 한약재료에 쓰이기도 하며 천연약품 중에서 많은 비중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생약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간세포 독성에 대한 실험 내용으로 간부호와 감염치료, 빈뇨기에 사용되는 니트로프란토인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갖는다는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는 꽃며느리밥풀을 비롯해 몇 종의 식물에서 양성임을 확인하여 용혈작용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혈색이 안 좋고 힘이 모자라서 강장제를 자주 드시는 분은 꽃며느리밥풀을 한 번씩 채취해 먹으면 생리활성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후두암과 종양 혈관 형성 억제 효과, 통증 억제, 상처 치유 촉진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꽃며느리밥풀은 항암제로서 간암과 폐암의 특효제로 암치료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고서에는 살갗에 생기는 외옹이 골마터진 뒤에 오래도록 낫지 않아서 괴약 및 부스럼의 일종인 옹창종독의 신랑알을 꼭 처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장에 생긴 악창을 치료하고 해독과 독을 없애는 효능이 매우 탁월해서 폐에 생긴 폭이나 고름이 생긴 병증을 고치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으며 위장이 약해서 음식물을 잘 못 먹고 소화불량이 심한 환자들이 먹으면 몸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모든 전초나 뿌리를 굴치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개화기인 9월경에 전초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거나 물병에 담아둔 후에 필요시 식수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항암치료와 창독에는 전초 말린 것 30g과 대추 한 줌 정도의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하루 2, 3회씩 나누어서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고혈압과 열사병 만성기관지질환에는 뿌리채 캔 줄기 10g에 물 700cc 정도 넣고 달이시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뿌리를 이용해서 해열과 청열피를 맑게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꽃며느리밥풀은 무독한 편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